네, 안녕하십니까. 그래투트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좌우 측면 비행, 서클 전 단계에 있는 좌우 측면 비행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측면 비행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뭐 서클이라고 하면 원주 비행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원형으로 도는 거. 좌우 측면 비행은 이제 원주 비행보다는 타원형에 가까운 궤적을 가지는 비행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비행 라인 자체를 조종자 앞으로 이제 수평면으로 사실 이제 큰 브라운관을 보듯이 큰 이제 액정 화면이나 이런 거를 보듯이 우리 조종자 앞에 약 한 1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거기에서 이제 좌우로 뻗어 있는 큰 네모의 캠퍼스에 여러분 비행이라는 궤적의 어떤 스케치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좌우 수평 비행은 사실 그런 어떤 스케치를 그리는 도화지의 스케치를 그리는 작업 중에서 그냥 직선을 긋는 연습을 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좌우 큰 스케치를 그리는데 여러분 눈앞에 약 한 10에서 15m 앞에 아주 커다란 가상의 어떤 큰 스케치 도화지를 놔두시고 직선의 선을 긋는 연습을 하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보내는데 회전을 하실 때 뭐 반경 크게 하지 마시고 그냥 러더로 돌아가지고 왼쪽 오른쪽 갔다 왔다 하시면 되거든요. 단 이제 갔다 왔다 하실 때 여러분 고도를 충분히 잘 유지하시고 좌우로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잘 해주시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원주 비행이나 스톨턴이나 또는 뭐 팔자 비행을 하든 그 이외에 뭐 3D 기동을 하셔도 여러분 그게 이제 라인을 처음부터 라인을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이 첫걸음이 됩니다. 예, 비행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기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거리 측정이 좀 어렵겠지만 헬기가 지금 이륙하는 위치가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조종자 위치에서 한 7, 8m 정도 됩니다. 자, 헬기 일단 이륙시킬게요. 이륙시키고 여러분 이제 여기서 뭐 후면 오버링으로 이륙을 하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저 앞에 꽃발 같은 게 보이는데요. 여기가 이제 조종자부터 약 한 15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10m, 15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요. 자, 요 정도 앞에서 자 지금 여기에 헬기가 있는 위치가 동영상에서 보이는 위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대략 한 10m, 15m 사이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위치가 여기에서 가상의 큰 도화지를 그린다 생각하시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기동을 하시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편안한 3D 기동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좌우로. 근데 여러분 이제 초보 입장에서는 멀리도 보내고 높이도 보내고 하시지만 이제 평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10m, 15m의 사이에 있는 가상의 평면은 자, 고도는 무한정으로 올라가도 돼요. 고도는 무한정으로 올라가도 되는 그런 평면입니다. 단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루프를 하든 여기서 뭐 백플라잉을 하든 이 앞에서 움직이면 여러분 보기가 가장 편한 3D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서 가상 평면을 만드는데 초보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기동이 안 될 거니까요. 처음에 여기 이제 제가 이런 기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첫 걸음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여기서 선을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돕니다. 제가 이제 꽃가루를 설치를 해놨는데 꽃가루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돌면은 여기에서 러더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너무 빠르다 싶으면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러더를 이용해서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시고 대신 고도를 최대한 움직이지 마시고 고도를 유지를 한다는 거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팔자 형태로 러더를 치고 있습니다. 반대쪽 왼쪽에서는 왼쪽 러더, 오른쪽에서는 오른쪽 러더를 쳐가지고 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제 하시기 나름이니까 편할 대로 하시고 자 대신 이제 러더만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자 지금 이 작업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 그리는 걸 배울 때 여러분 스케치를 그릴 때 스케치를 배울 때
직선 긋는 연습부터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그림 배울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직선 그리는 그런 연습이에요. 요게 명확하게 되시면 가장 안전한 거리에서 가장 여러분이 이제 눈으로 보기에 가장 편한 수지들을 연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하시는데 단 거리를 잘 지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에서 15m 정도의 거리를 유지를 하시고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시는데 뭐 러더만 이용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연습 요 연습이 이제 필로의 다음 무작위로 헬기 보내기 연습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진도 굉장히 빨리 빼셔야 됩니다. 필로에이 어느 정도 된다 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2단계까지 바로 진도를 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헬기가 조금 많이 가 있어서요 15m 근접한 위치까지 멀리 가 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한 20m까지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단 10m 이내로 들어오는 그런 헬기 기동은 되도록이면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연습 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스톨턴 익히기 가장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 스톨턴까지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이제 키 기동이 조금 달라져야 되니까요.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좌우 측면 비행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헬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직선 그리기에 해당하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습은 이제 뭐 평생 하시는 거예요. 평생 하신다는 게 뭐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익히면 다른 기동을 익히면 이 기동 까먹고 저 기동 익히면 이 기동 까먹고 이런 게 또 헬기라서 열심히 또 다른 거 진도 빼시다 보면 옛날에 했던 이것도 놓쳐요.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고요. 또 이제 연습을 계속 해 나가시면 언젠가는 이제 라인도 완벽하게 멋진 3D 기동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는 한 3m 정도 유지하신 상태에서 좌우로 내 조종자에서 한 10에서 15m의 가상의 캔버스를 두고요. 거기서 직선을 그리는 연습 여러분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런 비행 라인 그리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쭉쭉쭉 진도를 빼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게 뭐 스톨턴이나 서클이나 팔자 비행 이런 것들인데요. 그 다음 단계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비행기도 같이 이제 비행 궤적을 이루는 그 영상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니까 비행기도 사실 처음에 배우실 때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궤적이나 익혀야 되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하게 배우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